중국 무역의 교두보 평택항을 아시나요? 오늘은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항구를 품은 도시 경기도 평택을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사람을 위로해주는 자연과 첨단 산업기술 현장이 함께 자리한 이곳엔 유난히 활기찬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데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거의 인구의 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에너지가 좀 넘치고 네, 좀 건강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본정통이 자리했던 근대사의 산 증인이자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통시장이 있는 곳. 홍복시장 여기서 50년 장사인데 홍복시장이 최고죠. 일 좋고 살기 좋고 경치 좋고 하면 되지 뭘. 아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정리하고 이리 올까. 아파트 숲 사이에 불어오는 힐링의 바람과 오랜 역사 위에 내려앉은 변화의 바람. 2023년 오늘의 평택을 만나봅니다. 평택시 평택동. 이곳에는 1953년 문을 연 평택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경기 북부와 서울, 아래쪽으로는 충청도와 인접한 평택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평택이 인구 6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한 바탕에는 바로 평택역이 있습니다. 개통 이래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되어진 경부선 열차. 하지만 이곳 평택역에는 우리가 몰랐던 비극의 역사가 있다는데요. 평택 인문연구소 김혜규 소장과 함께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택역은 이곳에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한국 전쟁 당시에 폭격을 받아서 완전히 전파가 된 거죠. 1905년 일제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평택역은 원평동에 있었는데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적군의 진입을 막기 위해 유엔군이 폭격을 가하면서 역사와 인근 지역이 모두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1953년 10월에 이곳에 다시 역을 짓고 여기 철도의 동편으로 다시 옮겨오게 된 겁니다. 폐허가 된 도시를 복구하며 지금의 위치에 평택역이 세워졌고 역 주변으로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됐죠. 실질적으로 이 도시도 불과 역사가 70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역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장에서 평택역을 가로질러 서편 출구로 나가면 거리 곳곳에서 평택 근대사의 흔적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905년 1월 1일 날 경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평택역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 평택역이 세워지게 되면서 평택역 앞에는 새로운 근대 도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평택 최초의 근대 도시가 됐고요. 평택은 전형적인 농업 지역이었었는데 이 근대 도시가 생기면서 평택은 상공업 도시로 재탄생하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결국 이 도시가 출발이 돼서 반대편에 있는 신도시 또 고덕지 신도시로 이어지는 평택의 새로운 어떤 발전상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옛 평택역이 있던 지역을 원래의 평택이라는 뜻에서 원평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원평동 곳곳에는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일봉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국도 1호선 표석이 이곳에 있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이유고요. 일제 강점기 국도 1호선이 개통되고 자동차를 통한 유통이 원활해지면서 평택은 인근 지역 최대 물류의 거점이 됐습니다.
이 일본도 주변에도 일본인 회사라든가 아니면 일제가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위해서 만들었던 각종 회사들, 예를 곡물회관이라든가 뭐 그 곡자재 조합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 기구들이 바로 일본도와 이 본용동 사이에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발달한 곳엔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이죠. 평택역 주변으로 형성된 이곳 본정통에는 거리마다 일본인 회사와 상점, 병원, 여관 등이 밀집해 있었는데요. 이제는 거리 곳곳에 남아있는 동탄만이 변화했던 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평동의 동쪽에 위치한 통복동은 평택 전통 상업의 중심지인데요. 무려 70년의 역사를 간직한 통복시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6년에 평택읍에서 이 시장 상인들에게 이쪽 일대가 그 시절에는 과수원이었었는데 과수원을 밀어내고 새롭게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통복동에 새로 만들어진 시장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지금은 통복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오래됐다고 해서 시설이 낙후됐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상이에요. 지난 2008년 현대화 사업을 마친 통복시장은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편리하고 깨끗한 시설을 자랑한다니까요. 통복시장이 최고죠. 통복시장 여기서 50년 장사인데 통복시장이 최고죠. 일 좋고 살기 좋고 경치 좋고 하면 되지 뭘. 장사도 잘 되고. 한 번만 씻어요. 아니, 새우 이거 맛있는 새우야. 좀 주고. 덤이 없으면 안 돼요. 김장에 김장 하려고. 이거를 여보는 김치가 시원해요. 하하, 이것이 바로 전통 시장만의 매력이죠. 전통 있잖아요. 옛날서부터 쭉 내려온 전통적인 오랜 시장. 그럼 여기 오시면 뭐가 있어요? 다 있지. 없는 게 없이 모든 것이 와서 한 번에 다 살 수 있잖아요. 옷이며 신발이며 생선이며 모든 먹거리며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일 텐데요. 그나저나 통복시장 어물전이 왜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건가요? 김장 때니까 김장에 새우들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다양한 새우를 많이 팔고 있어요. 큰 대하도 팔고 대부도 새우도 팔고 여수 새우도 팔고. 김장철 인기 스타는 새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장 채소들이 아주 정갈하게 자리한 가게를 찾았는데요. 어떤 걸 드려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어머니, 돈 이렇게 들어가면 네. 마음이 어떠십니까? 진짜요? 너무 행복하죠. 전 일하는 거 재밌어요, 개인적으로. 네. 산처럼 쌓인 알타리 물을 비롯해 고춧가루며 소금까지 김장에 들어가는 재료라면 없는 게 없다는 이곳. 요청하면 갈아서 포장까지 해주니 현미 씨네 가게에 오면 한 번에 모든 재료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여기 시장에 관련된 거, 김장에 관련된 건 다 팔아요. 그냥 몸만 오시면 돼요. 돈 들고. 친정 어머니 연숙 씨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기는 매한가지. 그래도 손님이 많으니 기분 좋으시지요?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8시까지 하는데 우리 아침 점심 저녁 아무것도 못 먹고 저 하루 종일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힘들지 뭐가 좋아 좋기는. 어머니는 어떨 때 제일 행복하세요? 새벽이들하고 같이 장사하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그때가 제일 행복해. 우리 애들 와서 도와주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해. 어머니 행복하시겠네요. 행복해요.
바쁘니까 도와줘야죠. 날마다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요즘처럼 바쁠 때는 현미 씨 아들 동윤 씨도 나와서 일손을 돕는데요. 이런 서툴러도 그 마음이 참 기특합니다. 저는 간간이 나와서 도와드리고 있고 어머니랑 할머니랑 하시죠. 이 장사라는 게 많이 감정 노동도 많이 필요하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저한테 뭐 용돈을 많이 주시려고 이렇게 일하시, 저 먹이 살리려고 일하시는 거 보면은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죠. 엄마가 처음 시작했고 저는 그 이후로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의 삶의 터전이에요. 너무 행복한 공간. 외국인 손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의사소통은 no problem. 여기 투투나마 있잖아. 네, 외국 분들이 많이 와요. We're gonna make so with the bean sprouts, we're gonna make yukgaejang. And with the spinach, we're gonna make salad. I think like the fresh seafood and the fresh meat and vegetables, that's the main attraction here. 통곡 시장에는 750곳이 넘는 상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랜 역사를 지닌 시장인 만큼 대를 이어 명맥을 유지하는 곳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요, 이동우 씨가 운영하는 건어물 가게는요, 무려 100년이 넘는 전통을 간직한 곳이라는데요. 아, 네, 1915년도부터 시작된 가게고요. 네, 그래서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건어물 가게 영업을 해온 가게입니다. 1915년 원평동에서 시작해 통곡시장이 문을 열자 이곳으로 옮겨왔다는군요. 평택시장이 어떤 곳입니까? 고향이죠. 이 시장 자체가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가장 오랜 시간을 시장에서 생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하면서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 보니까 제 고향 같은 곳입니다. 일생을 시장과 함께 해온 동호 씨. 그에게 통곡시장 자랑을 들어봤습니다. 물건들 다 발품 팔아서 다 가져오는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마트나 그런 데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고 대면 판매다 보니까 이것저것 물건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세요. 사기분들이.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드릴 정도로. 남다른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앞으로의 바람은 어떤 기후? 시장이 좀 젊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상인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상인분들뿐만이 아니고 손님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곡시장에서 자동차로 10분 남짓 아파트 숲 사이에 자리한 힐링 명소가 있습니다. 사시사철 새들이 논이는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조선시대로 봤을 때는 이곳이 이 삼남대로라고 하는 한양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통영까지 내려가는 큰 대로가 지나가는 어떤 길목이었습니다. 이 앞에 저수지가 보이는데 이 저수지는 본래 1944년에 일제가 만든 저수지고요. 실제로는 저수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이곡천이라고 하는 하천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보면 갈대도 보이고 억새도 보이는데 갈대는 알다시피 염생식물이고 억새는 수생식물인데 염생식물과 수생식물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도 이쪽의 변화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바닷물이 흘러들었던 하천을 일제가 물길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오랜 세월이 다시 흘러 생태공원으로 조성된 건데요. 유난히 빼어난 풍광 덕에
평택에서도 손꼽히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뒤로. 아,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봄은 봄대로 꽃이 펴서 이쁘고 여름은 여름대로 또 숲이 우거져서 좋고 여기 또 이렇게 냇가 둘러가잖아요. 네. 가을은 가을대로 또 단풍이 져서 좋고 겨울은 또 겨울대로 또 운치가 있어서 좋아요. 하하, 사시사철 운동할 맛이 날 것 같네요. 이렇게 나와서 그냥 좋은 자연과 같이 또 좋은 사람들과 운동할 수 있고 또 건강하고 좋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자연만한 명약이 또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곳 배다리 생태공원은 더할 나위 없는 치유의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공원 산책로에서 만난 한 여성. 뭔가를 끈에 매달아 졸졸 끌고 다니시는 뒤 대체 요건 또 뭘까요? 이게 구리. 응? 구리. 구리 선을 감은 나무 토막이 손에도 하나, 땅에도 하나? 하하, 볼수록 신기한데요. 평상시는 신발 이거 벗고 구리 이거 들고 끌고 다녀요, 그냥. 접지가 더 잘 되라고. 그냥 이렇게 이게 신발 벗고 이렇게 서마음에 있어도 돼. 지금 우리가 양말 이렇게 뚫었거든요. 양말도 뚫으셨어요? 그럼요. 이렇게 걸어 다니 지금 발 시리니까 이게 뚫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 양말을 벗고. 어머니 봐봐. 지금 양말을 일부러 뚫으셨다고? 네, 일부러 잘랐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건강하려고. 건강하려고. 면역력이 좋아지. 효능은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한겨울에 맨발 걷기라니 그 노력만큼은 참 대단해 보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뚫었네, 양말을. 네, 많이 뚫어야 접지가 잘 되죠. 왜? 이렇게만 뚫어도 돼. 저 우연히 이제 산책하다가 여기 동호회를 알게 돼서 매일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네. 오호. 걷다 보면 몸에서 열이 나고 하나도 안 추워요. 예, 집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쪽에 족욕을 좀 하고 그러면 몸이 아주 가볍고 개운한 느낌이 들어요. 알고 보니 걷기 동호회 분들이셨군요. 4도 3촌 하고 있어요. 4일은 서울에 있고 3일은 여기 있는데. 이 동네 어떻습니까? 아유,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를 다 정리하고 일이 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공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아파트 숲 한복판에 자리한 보존옥한 생태공원. 많은 시민들이 이곳에서 얻고 싶은 것은 어쩌면 바쁘고 지친 일상 속의 쉼표가 아니었을까요? 이번엔 평택에 떠오르는 핫플레이스, 보덕 신도시로 떠나봅니다. 평택시 고덕동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서며 이 일대를 중심으로 신도시가 형성된 건데요. 덕분에 2019년까지만 해도 15,0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이 지역의 인구는 2021년에 3만 명을 넘어서며 평택에서 가장 빠르고 화려한 발전을 이루게 됐죠. 점심시간이면 거리를 채운 사람들의 물결이 장관을 이룰 정도인데요. 평택은 30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 도시였습니다. 농업 도시였고요. 근데 30년 이후부터 평택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모되고 있는 아마 경기남부에서 가장 핫한 도시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핫한 도시의 평택에서의 중심 중의 중심이 바로 고덕국제 신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고덕국제 신도시가 중심이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평택시청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또 평택의 주요한 문화예술시설, 공공시설들이 고덕국제 신도시로 집결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고덕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평택이 재편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곳 고덕동에는 높이 약 56m의 나지막한 한박산이 자리해 있는데요. 올 10월 문을 연 한박산 중앙공원은 이 한박산과 저류지들을 끼고 조성된 곳입니다. 캬, 이 멋진 풍광을 끼고 각종 카페와 음식점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3년 전 고덕으로 이주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허관 씨를 만나봤습니다.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그 산업 인력도 많고 일자리도 많아서 코로나를 거의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 정도로 상권도 좀 살아있고 장사도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신도시이다 보니까 어르신보다는 네. 젊은이들도 많이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상황이? 지금 전국적으로 산하 아기 출산율 때문에 결국 저희도 알고 있지만 뭐 0.86명 이 정도 되는데 평택 고덕 신도시만으로 따지면 1.3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뭐 출산율이 전국에서 1등 할 정도로 여기 고덕은 아주 박진감 넘치는 도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보통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가 거의 인구의 80%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처럼 고덕동에는 젊은 인구가 대부분인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살기 좋은 곳이긴 마찬가지겠죠. 우리들은 뭐 여기 공원에 운동하기도 좋고 개천가로도 운동하기가 좋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쪽으로도 공원으로 많이 만들고 여기 삼성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인구가 예. 많이 와요. 그리고 아파트는 빼고를 다 지잖아요. 그래서 엄청 커요 이 동네. 국제 신도시라고 아파트 초인잖아요. 완전 뺑뺑 돌아가는 아파트. 새 물건을 막 꺼내 놓은 듯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에는. 특유의 에너지가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 젊은 가구들이 다수 네, 포진돼 있고, 네 그리고 신혼부부들도 많이 이제 입주하는 상태로 저도 알고 있어서, 네 굉장히 젊은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사람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좀 에너지가 좀 넘치고, 네 좀 건강하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최소한 2030년 정도가 되면 평택시청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의 전당, 평택중앙박물관, 중앙도서관, 창의체험센터 같은 평택의 대표적인 행정과 문화예술의 중심 내는 어떤 그 공공기관들이 이곳으로 직결될 것이고요. 평택의 모든 교통과 통신이 바로 고덕국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편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대 예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근대 도시의 중심지에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꿈꾸는 곳. 이곳은 어느 겨울에 평택입니다. 바닷물 들어오면 저기 못 들어. 요새
이쪽.